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는 상황이 어땠냐면 답답하고 세상에 이런 야 너는 어떻게 중국까지 왔니 그래도 아, 북한 말로 그러지 않았어 이 모조라 이 모조라 그치 중국에서는 몇 년을 사셨어요? 좀 넘게 있었어요. 오래지는 않으셨네요. 네, 3년 가까이 있었었어요. 일하면서 일도 하면서 방황도 하면서 진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북한에 넘어가려고 나를 잡아가라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북한에 다시 가려고 북한에 다시 가려고 중국에 있으면서 힘들어서 다시 못 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으로 다시 그래도 안 나가고 어떻게 한국에 올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 이제 계기가 북에서 이제 저희 가족 그러니까 저희 사촌 오빠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제가 북에 돈 조금씩 내보낼 때 그분이 이제 심부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셨네요. 그쵸. 많이는 못 보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보내고 연락을 해가지고 보내면서 심부름 해주셨던 그분이 어느 날 중국에 갑자기 넘어온 거예요. 자기가 용기를 잃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대요. 쫓기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 이미 남한에 넘어왔고 자기가 지금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데 지금 발이 동상이 입어가지고 동상이 입은데 여기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뼈가 다 튀어날 정도로 여기가 이미 동상이 입었는데 치료가 안 돼가 다 썩어서 막 이 살이 지금 장난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나한테 막 연락을 온 거예요. 내 사는 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돼. 도와달래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엄마한테 보내려고 돈을 뭐고 했던 돈이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엄마한테 안 보내고 이 사람한테 다 썼어요.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걔도 북에 있을 때 도와줬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더라고요. 너무 절박하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테 돈을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 치료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또 이 사람을 그 불러가지고 다른 새집을 하나 구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북에 있을 때 78kg인가 나갔던 분인데 몸무게가 45kg인 거예요. 너무 놀래고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눈이 똑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변했는데 눈이 똑같아서 아 맞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가 무슨 의사예요?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내가 가가지고 닌게를 있잖아요. 샀어요. 항생제 닌게를 이런 거 다 샀어요. 사가지고 그냥 그 사람 보고 이거 자기 혼자 손을 이거 잡으라고 이래가지고 꽉 잡으면 거무술이 어딨어요. 꽉 잡으면 이렇게 혈관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반을 찔러가지고 어머야 언니 뭐 한 번도 3개월 적이 없는데 없죠.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그러니까 군지에 몰리니까 이게 뭐든지 다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찌르다가 제대로 안 찔러서 또 다시 찌르고 데요. 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3개월을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해서 진짜 이 다리가 그래도 이제 독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3개월을 치료하는 과정에 이분이 나한테 남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덕을 쌓아라라는 게 이런 거 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또 얻었잖아요. 이분이 이걸 들어가 자기 가족이 지금 다 남한에 갔는데 그때 와이프분이 하나원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나는 북에 나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이 기다리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진짜 정석대로만 살았어가지고 남한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밖에 없었어요. 섞어백는 세상. 판잣집에서 살고 거지 같은. 그렇죠. 이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이게 패션인 줄도 모르고 저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찢어진 거 그냥 이거 이거를 나는 고집 있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가족이 또 가족도 없고 썩어병든 나라에 판잣집에서 내가 왜 가냐 추워 죽겠는데 그렇지. 하면서 나라를 배신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아빠 엄마도 저기 계시는데 하면서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 울더라고.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네가 북한에서 살 때는 너의 아빠가 그래도 운전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사셨는데 지금은 네가 나가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중국에서 그럼 나 그냥 중국에서 있을래 했더니 네 중국에서 살면은 네 안에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네가 국적이 없으면 여기서 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그렇죠. 사람 취급 못 받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가 죽어도 그렇죠. 나를 누가 뭐
몇 자리 슬퍼해줄 사람도 없고. 슬퍼해줄 사람도 없고. 맞아요. 친구해줄 사람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개돼지죠. 맞아요. 지나가는 고양이, 길고양이들처럼.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설명을 쭉 해주는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남한에 가면 뭐가 있는데? 그랬듯이. 국적을 주지. 네. 뭐, 집도 준대요. 예. 네. 그래서, 판자집을 줘요? 남한에 가면은 판자집을 줘요? 판자집을 줘요? 우리 집은 기아집인데. 제쳐다. 언니 진짜.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나는 예. 북한에 우리 집이 기아집인데, 나 기아집에서 샀는데, 판자집을 살아. 나 북한에서 기아집에서 살았는데, 남조선에 가면 판자집을 주는데, 거기 왜 가냐고. 예.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거지시각에 이게 예. 그 말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에 온 사람도 없고, 중국에 친척도 없어요. 아예, 오로지 빨갱? 빨갱이라 그래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그 빨간 물로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만 믿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 이렇게 하다가, 에이, 근데 다 거짓말 같아요. 또 거짓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보는 상황이 어땠냐면, 답답하고 세상에 이런, 야, 너는 어떻게 중국까지 왔니, 그래도. 아, 북한 말로 그러지 않았어? 이 모저라. 이 모저라, 그치.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중국에는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얼떨결에 왔다. 얼떨결에 갑자기. 예. 난 6개월만 돈 벌고, 돈 벌면 10년 먹게 생긴다니까. 했더니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하나원에 좀 이렇게 통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예. 야, 그래가지고 하나원에 바로 직행 통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미국 쪽으로 영어를 해가지고 미국 쪽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하나원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나하고 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야, 자기야. 이 남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라. 그대로 좀 해줘라. 너무 모른다. 그분이 고맙네요. 근데 어쩐지 알아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오면요. 집도 주고요. 그리고 정착금도 줘요. 그 정착금이 무슨 말인지 나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착금이 뭔지. 정착금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돈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와서 일단. 예, 임신을 할 수 있는 돈을 준대요.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돈을 왜 줘요? 그러니까 의심이 그렇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네. 그래서 북에서 듣기로는 그랬죠. 이제 북에서 남한을 넘어가면 정보를 다 빼놓고 몰래 죽여버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 엉뚱한 소리만 들었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주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들었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도 주고 이제 뭐 아파트도 주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나 창피해, 진짜. 아니, 괜찮아요, 언니.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네. 혹시 그 옆에 안기분이 계시죠? 안기분놈이 네. 있죠, 이랬죠. 사실은 그랬어요. 네, 사실은 그랬는데, 네, 사실, 방송이니까. 네, 방송이니까. 안기분놈이 옆에서 지금 시키고 있죠. 지금 종이를 달달 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나는 이게 아예 무였다니까.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못 봤어요. 영화도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 조선말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가 있던 위치는 전부 한족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진짜 거짓말인데 3개월 만에 말이 트여가지고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하지. 예. 예. 내가 그런 걸 거짓말 왜 하겠냐. 나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이거 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힘들게 있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이래 오늘 점심 뭐 나왔고 무슨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있고 사실이네. 이게 듣다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이네. 그러니까 저기 아기 그때 임신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출산했는데 아기 포대기도 갖다 주고 뭐 아이 옷이랑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은 나라에 옷을 준다고? 얘기를 아니 그 하나하나 그때부터 이제 세뇌가 약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겠다. 3개월 말에 이제는 정말 가야겠다. 네. 이제 결심이 딱 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3개월 동안 계속 와이프랑 이제 통화하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탈북을 그래서 이제 한국행으로 오게 했죠. 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언니 그 중국에서 네. 한국으로 오는 그 탈북 과정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그 과정이 또 이제 너무나 긴데. 예, 길게 얘기해 주세요. 아, 길게 얘기해도 돼요? 예. 이제, 그러니까 다 얘기해 주세요. 그, 빠짐없이. 아, 예. 네. 일단은, 그, 제가 해드렸던 그분 있잖아요. 네. 일단 그분이랑 같이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랑 브로커가 이제 있어요. 안내해주는 브로커랑.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치료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링겔를 계속 꽂으면서 가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바이올린을 어릴 적에 배우다 보니까, 바이올린하고 기타를 제가 이제 식당에서 좀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있던 거를 바이올린하고 기타를 샀어요. 샀어요, 예, 중국에서. 중국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켜면서 이제 살았는데, 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요. 진짜 차 타고 바꿔 타고 막 이러면 한 6시간씩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겨우 사가지고 왔는데 바이올린이 켜다가 줄이 하나 끊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천이 끊어져서 그때부터 못친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아이 기타도 칠줄 아세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켜면 예. 기타나 아코디언이나 피아노는 이게 건반이 다돼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바이올린 너무 힘드니까 이건 바이올린은 감으로 쳐야 되니까 야.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노래 맞춰 치는 정도는 다 쳐요. 예.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제가 바이올린은 못 가지고 기타만 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예약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차 한칸 안에도 이제 한 몇십 명이 타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어떻게 돼서 기차는 이렇게 탔는데 안서 있는 사람도 없고 자리 빈 자리도 없고 딱 예약석이니까 꽉차 있는 거예요. 딱 하는데 여기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오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같이 간 분은 또 다리가 다쳐가지고 온 짐을 내가 다 걷어안고 지금 온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몸 하나도 건사 못해서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도 내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중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야바라 그러고 벙어리. 벙어리라고 해. 이 사람 항상 벙어리라고 그러고 그러고 데려오거든요. 아 그런데 글쎄요. 문들이 투명이잖아요. 저기서 검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다해.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검열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다음에 여기 그때는 무섭다는 것보다 이게 화가 차 있었어요. 아기 차아 있지, 이게 이제는. 이제 이번에는 아 이게 화가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그래 내 운명이 거기까지라면 그냥 어떻게 끝까지 최선 다해보자. 이러고 막 이게 화가 꽉차 있는 상태에서 내 짐을 막딱 내가 걷어들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확 밀쳐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잡고 있어. 뭐이 사람 휘청하더라고요. 그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다 주고 나는 기타만 맸어요. 기타만 메고 그때 이제 한십 며칠이 걸리다 보니까 힘들었잖아요. 꼬질꼬질해가지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 상황인데 기타를 그래도 메고 들어가면 뭔가 시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 가방에서 립스틱만 꺼냈어요. 립스틱 뭐 거울도 없어요. 이렇게 바르고 기타를 메고 기차 방송 저쪽 칸으로 저기서 지금 검열이 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칸이거든요. 이 길을 들어갔어요. 자리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태연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기타를 메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말을 시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장거리 행위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고 말 숨소리가 저 옆에서 숨소리 아기가 이런 소리까지 다 들려요. 너무 맞아요. 고요해요, 완전.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톡톡 들어갔는데 내 발자국 소리가 톡. 톡톡톡 소리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앉았던 마지막에 두 번째 분이 내가 봤을 때한 5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기타 칠줄 아세요?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안다고 해야죠. 모르면 왜 들고 다니겠어요? 아, 그랬어요. 그쵸? 화가 찼으니까 예. 네. 말도 곱게 안 곱게 나가. 안 나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기타를 배워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바이올린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화음 집을 정도만 하잖아요. 7절 바로 왜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했어요. 일단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치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왜 네, 상향해줬어요 갑자기. 치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다음에 그 기차 그 칸에서 이제 조금 했잖아요. 갑자기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쳤던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활기가 뭔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서 막 서로 자기 자리에 앉아라고 그 한 몇십 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싸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선택했냐면 기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이렇게 해가 쫙 들어오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해가 쫙 들어오고 그 옆에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 왜요? 그 자리 일부러 더 일부러? 그래서 해가 쫙 비치는 그 한 자리 딱인데 내가 거기 앉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여기 어떠냐면 이 주변에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삼겹으로 앉은 사람 또 무릎 꿇은 사람 뒤에 선 사람 올라탄 사람에서 이 사람들이 날 꽉 이렇게 꽉 채웠어요. 이게 막 동굴이 됐어요. 언니 보여요. 굴간이 됐어요, 완전. 악기 다룰 줄 아니까. 근데 사실 희한하게 못 치잖아요. 나는 큰일 났다 했죠. 다 맸는데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내 기타 솜씨가 그렇게 현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키기 전에 저기 있는 저 환자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언니. 내가 안 그래도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내가 이 멋있는 기타 솜씨를 치기 전에 저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니까 아, 저 우리 오빠가 저기 있는데 오빠가 환자인데 다리가 아파서 지금 자리가 없어 못 앉아있네. 이 사람들이 빨리 기타를 들어야 되겠는데 빨리 와서 앉으라고. 여기다 앉혀놨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제가 중국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었어요. 니원 와아이니요 도시 이 노래를 이 사람이 엄청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막 글로 해가지고 밤새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다행히 딱 한 곡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말 배우기 전에 중국 노래부터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노래를 그때부터 거기서 치기 시작했어요. 야 다행이다. 정말 근데 다행이네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기타를 잘 못 치잖아요. 기타를 그렇게 멋있게 치더래요, 내가. 와 진짜 언니는 어떻게 그 기인이 없는 거죠? 누군가 사람이 나타나지는 없어요. 않지만 없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돕는 건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계속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중국 노래를 안다고 해도 완벽하게 아는 노래는 한 세네 곡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곡은 아는데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럼 뒤에 가사는 아는데 앞에 가사를 몰라요. 그럼 뒤에부터 쳐요. 워허니 찬찬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따라해. 그럼 앞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해요. 이 기차 안에 이게 완전 그 완전 음악회 됐어요. 완전. 내가 막 혼자서 콘서트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브로커가 이제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검열하고는 여기 문을 잠그고 여기 문을 잠그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벌어진 일이구나. 브로커가 지금 저쪽에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을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못 하고. 근데 이제 내가 기타를 치는데 눈이 다 마주 짬으로 뒤에 눈이 마주쳤어요. 계속 해라는 거예요. 나보고 잘한다. 계속 막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를 쭉 해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한 명씩 검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사람이 한 사람을 검열하는 게 대충 보니까 한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한 보니까 한 30초, 40초? 아, 그러면 내가 곡이 한 곡을 하는데 보통 3분 30초 이 정도 걸리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까지 오는 시간을까지 갚으면 내가 어떤 곡을, 어떻게까지 하면은 내 이 곡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는 곡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곡 하나 남겨놓고 이 사람이 아는 곡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를 이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무슨 뭐 니원 와이드 이것도 부르고 무슨 별거 뭐 하여튼 별로 노래를 다 불렀어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야 진짜. 딱 와서 이 사람 딱 검열하고 이 사람 앞에 딱 왔어요. 니원 와이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게 앉아서 까치다리에 앉아오고 세상에 뼈밖에 안 난 사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이. 분.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벙어리라고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노래를 해. 아니 버스에서 벙어리를 했잖아요. 아니야 계속 벙어리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앉으라고 하는데 자꾸 말 시키니까 아니 이 사람 벙어리를 해서 말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신이 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도 너무 흥분돼서 원와인이 하면서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 노래를 난 그 노래를 일부러 남겨놨어요. 야. 이 사람은 나한테 기띔 안 해줬지만 나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노래를 꼭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어떠냐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그 사람들 다 검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 노래 칭가이도 니만마세시어 신치에메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그 노래를 제가 남겨둬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를 내가 어떻게 부르냐면 절절하게 이 사람이 내 노래를 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절절하게 내가 평생 그렇게 절절하게 부른 노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저도 노래도 하긴 하는데요. 그때처럼 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나 이 사람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눈을 마주쳐야 되겠더라까. 내가 눈을 깔면 이 사람이 그렇게 웃지 말고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칭아이더 니만마세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검열하면서 리듬을 타는 거야. 이러면서 검열하면서 그러더라고. 어머 세상에. 그냥 나를 지나갔어요. 네, 그냥 나만 안 검열한 거예요. 뭐, 이 사람도 안 검열했고. 난 이것도 신기해. 나 이 사람을 왜 안 검열한 것도 신기한데. 들으면서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네요. 나도 지금도 나는 정말 놀라운 게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막 검열하고 있어요. 근데 내 노래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서 안 나갔어요. 저기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 흔히 차 또 후렴을 또 한 거예요. 그 내 제일 자신 있는 노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다 끝났는데 또 후렴을 친 거예요. 또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들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검열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임무니까 나가는데 그 사람 나갈 때까지 막 쳤어요. 그리고 이제 문소리가 탁 나요 뒤에서. 나갔잖아요. 그때는 어쩐지 알아요? 이게 온몸 있잖아요. 갑자기 뒤에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손바닥을 확 긁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땀. 아, 땀? 네. 등에 땀이 났구나, 언니가. 땀이 그냥 물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긴장해서. 그리고 어떠냐면 이 기타를 줬잖아요. 이 기타 손이 퉁 떨어졌어요. 힘이 없어서 이제 긴장이 놓쳐. 긴장이 놓쳐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듣다가 빨리 쳐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 내 이모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얻을 거 다 했어, 얘들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기운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길 떠나면서 누룽지 그때 아침 이만큼 물에다 타서 먹은 게 다였고 기가 다 빠졌죠.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는 하여튼 무사히 넘었고 제가 또 그 햇빛에 앉았던 이유가 거기 창문이 열렸잖아요. 만약에 날 단속하면 거기 뛰어내리려고 사실은 거기 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내가 죽지 않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어떤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렇죠.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혀서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 자리를 선택했었는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야, 일단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언니의 그 재능이 빛을 발해가지고 맞아요. 또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또 오게 됐잖아요. 그 어때요? 이제 그 거지 같은 나라 판자촌 뭐 다 찢어진 바지를 입는 대한민국에 뭐 있습니다. 뭐 드실 거예요. 막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나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상냥하게 얘기하시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같이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무거나 주십시오.